크리스틴 버틀러의 컴포트 존 책에서 얻은 교훈.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경험과 가능성의 폭이 좁아진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기회에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두려움은 낯선 상황에 대한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연습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장과 자기개발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난다. 이 책은 진정한 개인적 성장과 자기개발은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시야를 넓혀 궁극적으로 개인적 발전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로부터 배우세요. 컴포트존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실패를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성장 마인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세요. 저자는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밀어주는 지지적인 개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믿고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귀중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고 스스로에게 인내하세요. 이 책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탐험하고 탐색할 때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고 성장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재평가하세요. 컴포트존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컴포트존을 재평가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해 도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임으로써 우리는 정체를 피하고 개인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저자는 독자들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난 작은 성취나 이정표라도 축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를 인정하고 축하하면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향상되어 안전지대를 벗어나 계속 나아가기 쉬워집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여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책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 성장의 기회를 받아들여 자기 개발을 유지하고 안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라. 컴포트존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낯선 상황에 접근하면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경험하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